이렇게처럼 쭉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 차들이 엄청나죠? 이 주변에 전부 다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굳이 위로 안 올라가도 장소 하나 잡고, 여기 이제 시원한 바위 계곡도 나오고요. 좀 더 올라가면은 화학산 계곡에 숨은 수심 깊은 계곡이 나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쪽 왼쪽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가 넓은 다락방 펜션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차들 엄청나게 많죠? 아, 끝내줍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 자, 저는 이곳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여기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죠? 자, 이곳을 이제 지나가지고 저는 3일 계곡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산의 화학 터널을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300m 앞에 화학 터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학 터널입니다. 화학 터널을 지나고 다음에는 한 5km 정도만 더 가면은 오늘 가고자 하는 목적지 3일 계곡이 나옵니다. 거기에 화음동 정사지가 있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화천군 산내면 삼일리에 있는 3일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일 계곡은 화학산의 강원도 화천군 북서 방향으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이곳으로 지나갑니다. 이곳을 찾으려면 화음동 정사지로 내비게이션을 치시면 이곳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예약을 하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곳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의 갓길에 주차를 하시고 물놀이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990년 5월에 강원도 기념물 63호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조선 후기 학자 김수정이 1689년에 기사 황국으로 배설을 벌이고 언둔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정자를 짓고 언둔 생활을 한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 화음동 정사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부로 이어지는 계곡을 쭉 탐방을 해보고 그 중에 물놀이하기 좋은 곳 9곳과 특히 폭포와 수심이 깊은 계곡의 포인트 3곳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3일 계곡에 물놀이 하기 좋은 공간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이 안에 막아놨는데 여기 화천 함동 정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크지 않네요. 계곡 바로 옆에 있어요. 저쪽에 정자가 두 개가 있어요. 내려가 볼게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그런 게 이제 차들이 그냥 길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 캠핑장이 있고, 여기 그런데 이렇게 평상이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땅 이거 하나 쓰면은 5만원이고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요.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뭐 거의 한 1.5평 정도. 아,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 볼게요. 계곡에 정자가 이제 두 개 있었죠. 저 위에 있어. 자, 화음동 계곡, 3일 계곡에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정자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수정 선생이 머물렀다는 곳은 이곳, 정자는 이곳 안쪽에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큰 바위 위에 정자를 하나 올려놨네요. 네, 계곡이 아주 좋고요. 전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위에 아이들 엄청 좋아하네, 이렇게. 아, 전부 다 바위예요. 근데 바위가 여기 완전히 폭포예요, 여기. 이렇게처럼 쭉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아, 저 정자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앞에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이루어요. 여기가 3일 계곡 화음동 정사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엄청나게 큰 바위에서 내려오는 물 보세요. 거의 폭포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물이 이 계곡으로 내려가네요. 여기서 이제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바위가 있어. 약간 미끄러운 것 같아 이건. 저 밑에는 사람들이 물놀이를 엄청 하고 있고, 저 위에 바위를 통해서 이렇게 쭉 암벽을 타고 계곡에 물이 내려옵니다. 이제 물 타고 내려와야 돼. 여기 가운데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그 앞에 여기는 1m 50에서 2m 정도 되나봐요. 와, 끝내준다 이게. 여기가 굉장히 깊네요 보니까. 1.5에서 2m? 손 당겨. 안 내릴 거 조심하셔야 돼요. 푹 들어가요 그냥. 여기도 푹 들어가네. 여기 거의 2m 가까이 되네요. 여기. 들어갔다가 완전히 큰일 날 뻔했어. 카메라 다 베릴 뻔했어. 물에 다 뭐. 여기가 가장 깊은 거. 어, 이 아이, 괜찮나? 아, 이제 좀, 네, 바닥이 전부 다 자갈이 아니고, 오. 바닥이 전부 다 그거예요. 여기가 좀 깊어 보이는데? 아, 그러네, 훅 빠지네. 아, 여기, 가운데 들어왔어, 가운데 들어왔어. 그나마 다행히 밑에 바닥에 돌이 있어서. 아, 여기 엄청 깊어요. 어느 정도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가슴까지 오네 여기. 근데 여기 바로 또 돌이 있어. 아, 밑에 바위를 밟았는데 썰어져 버렸어. 이렇게 이제 해서 물이 쭉 빠져나오는데 여기 바닥이 전부 다 큰 바위예요, 바위. 아, 이게 다 바위, 바위. 여러 바위를 타고 이제 한 내려가 봅니다. 물놀이하는 구간이 거의 한 100m 정도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요리 내려갑니다. 아, 여기는 이제 버들강 쉐이드 있고 계곡에 있는 수풀이 자라고 있어. 자, 내려가는 계곡은 이렇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도로변에서 이렇게 해서 저기 방갈로로 해가지고 평상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내려올 수는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 길에서 이 계곡을 넘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리가. 저 메인 계곡은 저쪽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여기 또 계곡이 하나 빠져요. 그걸 이제 건너기 위해서 이 다리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여기 또 가면은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평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용해요. 아까 그 위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여기 이제 평상이 있고
바로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계곡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위에서 물놀이 하던 곳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셔가지고 아,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좋은 데가 보시는 것처럼 잘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끼도 끼어 있고 여기 그늘도 끼어 있어요. 여기 바위도 있고 이렇게 아, 폭포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여기 아주 좋고요. 저 그리고 프라이빗한 공간 바로 이제 여기 세컨드 여기 나옵니다. 그 위에 방금 전에 위에 거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오른쪽에 여기 있죠. 이 바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물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자 이렇게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여기가 자 두 번째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좀 더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엄지이고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위에 언덕이 있고 저기 팽상 이용할 필요 없이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자 이렇게 여기는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약간 엄지예요. 그리고 물이 크게 내려오는 건 아니고 잔잔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짝 보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자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오면은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왼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체를 합니다. 합체를 해서 여기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네 번째. 그리고 왼쪽으로는 팽창도 있어요. 여기에 아주 좋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물이 꽤나 깊어 보이거든요. 키한길 넘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네 번째. 여기 수심 1m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거든요. 그런데 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끄럽게 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제 방법은 건너편으로 해서 가는 거거든요. 오. 벌써 이렇게 자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거든요. 아 깊어요. 여기는 푹 꺼져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정신없어. 또 밀려 내려가요. 이제 폭포 바로 아래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아 완전히 왔어. 아 1m 조금 넘네요. 바로 여기 이제 방금 전에 들어갔던 데가 여기거든요. 자 1m가 조금 넘네요. 여기는 메인 계곡에서 지금 한 200m 정도 내려온 거고요. 저 아래에도 다리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쭉 내려오니까요 이제 여기는 계곡이 낮아요. 아 여기 팽상이 많이 있네요.
새들이 지금 물에 놀고 있고 아마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번째 포인트에서 내려오니까 여기 이제 한참 내니까 다리가 두 번째 나와요. 여기 이제 팽창도 많고 여기는 강아지들이 많네. 저쪽이 물을 막아놨어요. 와, 여기 참 좋네요. 잔잔합니다. 바위도 있고 물이 계곡이 건들나무 밑에 있고 여기 팽창이 쭉 있으면서 굉장히 넓어요. 여기는 여기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 여기 정말 좋네요. 다리 밑에 여기 잔잔하고 여기 사방댐처럼 여기 막아놨어요. 이거. 그리고 그 밑에 여기서 놀기 좋게 돼 있어요. 여기 사방댐을 만들어 놨고 요 위에 이제 물이 있고 저쪽에 놀만한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하고 건너가면은 여기는 이제 수심이 깊어요. 여기는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는 바위예요. 바위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바위를 타고 내려갑니다. 물이 요 막아놨는데 여기 사방댐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이제 폭포수처럼 내려가는데요 저 아래에 놀만한 데가 있어도 이렇게 큰 바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큰 폭포가 내려가고 저쪽에 바위가 엄청 좋아요.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사방댐 아래에 이제 물이 내려오면서 여기 높이가 있어 가지고 폭포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거대한 바위들이 있는데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기 사람들이 또 많아요. 깊은 데가 있네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오면은 이제 방금 전에가 이제 여섯 번째, 여기가 일곱 번째입니다. 여기 좋네요. 여기 일곱 번째인데 여기 끝내줍니다. 여기 거의 한 2m 정도 되고요. 저 위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그 사방댐 아래에서 쭉 내려오는 길이에요. 여기 폭포가 돼 있어. 끝내줍니다. 여기. 전에 저기 위에서 폭포대에서 한 2m에서 내려와서 이 물이 쭉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 또 다시 내려가서 요 밑에서 지금 폭포를 또 형성했어요. 여기 여덟 번째요. 자, 저 위에서부터 폭포가 돼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엄청나게 강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폭포. 여기 제대로 된 폭포 있어요. 여기 폭포가 저 위에 있고 여기 또 아래 바로 여기도 있어요. 여기 3일 계곡입니다. 저 이 아래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고요. 여기 거대한 바위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여기도 여기 아홉 번째입니다. 여기 보세요. 바위 계곡이고 행상이고 여기 이제 차들이 곳곳에 이렇게 주차가 가능하네요. 이런데 이제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 화장실도 여기 있고 뭐 캠핑장인가 봐요. 저 폭포 있는 데가 저기하고 저 밑에인데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은 이 캠핑장이 있어요. 여기 이제 샤워장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화장실도 있고. 라이트 뭐 여기 1번부터 시작을 하네요. 1번, 2번 쭉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남자 여자 샤워장까지 있고 여기 개수대 있고 식사해 드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차들은 보니까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 차들입니다. 여기 캠핑장 방갈로 여기 있고 요 내려가시면은 폭포가 두 군데 있었어요. 여기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아주 좋네요 여기. 여기 또 화음동 펜션도 있어요. 여기 방금 전에 펜션 방갈로 밑에 이제 사이트 있고 주차 공간이네요. 뭐 저기는